근종 모양으로 보였는데 갑자기 커진다든지 이 혹들이 녹아가지고 액상으로 변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육종을 의심해야 된다. 자궁육종이라고 하는 병을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암이라고 하면은 그 암에는 크게 암종이라고 하는 것과 육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. 흔히 우리가 부르는 위암, 대장암, 자궁경부암, 자궁내막암 이런 것들은 암종에 해당합니다. 그 외에 또 육종이라고 하는 암이 있습니다. 근육이나 뼈, 뭐 혈관, 연골 이런 결체 조직들에서 그 발생하는 암을 의미합니다. 자궁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궁 체부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결체 조직 이런 것에서 발생하는 암을 의미하게 됩니다. 이 육종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암종에 비해서 예후가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악성도가 아주 높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자궁육종은 전체 자궁암 중에서 아주 드문 암입니다. 발병 원인도 명확하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. 몇몇 뭐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것 중에 이전에 다른 질환으로 골반에 방사선 치료를 했던 경우 좀 발병 위험이 높더라, 이 정도로 알려져 있는 게 그 전부고요. 발병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. 그리고 자궁내막암이나 자궁경부암에 비해서 수술 전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. 이 모양을 보시면은 자궁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양성종양인 자궁근종하고 모양이 아주 비슷합니다. 그래서 초음파를 보든 MRI를 찍든 뭐 요즘 PET라는 사진을 찍든 CT를 찍든 이런 영상검사로는 도저히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육종은 자궁에 있는 근종인 줄 알고 수술을 했다가 최종 조직검사에서 육종이더라 이렇게 진단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갑자기 진단이 바뀌어서 이렇게 놀라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. 근데 이런 영상검사에서 어느 정도 육종을 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소견이 있기는 합니다. 근종 모양으로 보였는데 이것이 짧은 기간에 갑자기 커진다든지 아니면 이 근종이라는 것은 원래 그 영상검사에서 보면은 내용물이 아주 균질한 그런 사록처럼 보입니다. 이 사록처럼 보여야 되는 내부에 이 혹들이 녹아가지고 액상으로 변하는 근종의 2차 변성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렇게 악성으로 변하는 것도 2차 변성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런 소견이 보이거나 아니면 또 근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상검사에서 경계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그 양성종양입니다. 근데 이 경계가 좀 불명확하다든지 폐경된 여성의 경우에는 이 근종이 오히려 줄어야 되는 데 폐경된 이후에도 근종이 자라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육종을 의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육종은 그런 특성을 보이지만 이런 특성을 보인다고 해서 다 육종인 것은 아닙니다. 실제로 수술을 해보면 육종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육종이라는 것은 다른 자궁암에 비해서 예후도 안 좋을 뿐더러 미리 수술 전에 진단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. 좋아요, 구독. 산부인과라고 하면은 산과 부인과만 있는 것이고 산모나 출산 이후에 이런 부인들만 가서 그 진료를 받는 과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. 생애 주기를 통틀어서 모든 여성들이 방문해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과입니다. 최근에는 이제 이런 오해들을 좀 없애고 미혼 여성이나 젊은 여성들이 이런 인식 때문에 산부인과를 일찍 방문하지 못해서 병을 키우거나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최근에는 이제 산부인과라는 과 명칭도 여성의학과라는 명칭으로 지금 바꾸고자 하는 그런 좀 협의들도 좀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. 절대 산부인과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뭐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다른 과하고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산부인과 질환에 대한 검진은 초경이 시작되는 나이 때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. 초경이 일어나면은 이제 호르몬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신체에 큰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라서 그때부터 산부인과 검진을 열심히 받으셔야 이런 질환을 키워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.